화면으로만 뵙다가 뉴스로만 뵙다가 너무 젊으신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한동안 한 오, 진짜 동안이시다. 들어보니까 네. 전국 차서 예비고사 2등. 그게 잘못된 게 3등 했거든요. 아, 3등이었어요. 3등 했는데 계속 어디 가면 2등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아~ 2등 아니고 3등입니다. 그때 뭐 1등, 2등, 3등 하면 무조건 뭐 법대 가고 다 그런 게 그렇지. 법대를 안 가시고 경작과 가신 이유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네. 집안에 법대 나온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밥상머리에서 밥 먹을 때마다 맨날 법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법대만 아니면 내가 아무데나 간다. 머리가 좋으신 게 약간 집안 매력이신가 봐요. 집안 자체가 법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집안이네. 아, 법으로만 사는 집안이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아드님도 계시고 따님도 계신데 네. 공부를 직접 가르치셔가지고 좋은 데 다 잘 가셨다고. 아들은 제가 어릴 때 좀 가르쳤죠. 딸은 그냥 뭔지 아시죠? 유다범 씨라고. 너무 유명하시잖아. 응. 에? 누가? 따님이. 검색해봐. 완전 어이없어. 그래요? 개그맨 유담인데. 아, 개그맨 유담 있어요? 아니, 예, 개그맨 유담 씨라고. 내가 검색해볼게요. 완전히 달라요. 결이 달라요. 비례식. 이라는 거 알아요? 비례? 비례 알죠. 비례. 열대 몇. 오늘 비례식 가르칠 건데 제가 여러분한테 초등학교 수학을 가르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는데. 아, 비례는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6학년 산수예요. 저희가 그레이드가 많이 낮아졌는데요? 지난번에 저 영상 중에 한 보니까 절절매는 거 있던데. 누가 그렇게 절절맸지?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들지? 몰라요? 딱 비례를 찾으신 이유는 뭐예요? 이게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그 유명한 대사 중에 영국 신사는 1대 9 가르마를 촥 그런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차 사고 나면 가해자 피해자 있잖아요. 아, 몇 대면 누구 과실 몇 대면 할 때 우리 실생활에 활용이 많이 돼요. 비례식 네. 네. 해봅시다. 네. 이게 직사각형이에요. 그죠? 네. 네. 요게 2고 요게 3이에요. 요게 4고 요게 6이에요. 요게 가로 세로잖아요. 네. 가로 세로를 비례식으로 쓰면 2대 3 이렇잖아요. 네. 네. 밑에 거는 4대 6이잖아요. 네. 2대 3은 3분의 2죠. 네. 4대 6은 6분의 4. 6분의 4죠. 네. 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네. 2대 3과 4대 6은 같죠. 같아요. 같죠. 같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비례식이 되는 겁니다. 네. 식을 세우는 거구나. 식이 되는 네. 거. 이퀄이 중간에 들어가면. 이렇게 쓰는 걸 비례식이라 그러고. 2대 3은 4대 6이다. 바깥에 숫자 두 개 있잖아요. 바깥 숫자 두 개 있는 걸 외항이라 그래요. 외항. 안에 숫자 두 개 이거를 내항이라 그래요. 네. 여러분들 내항 두 개 곱해보고 외항 두 개 곱해보세요. 5대 6은 10대 얼마? 너무 쉽죠? 12. 12. 네. 누나 쓰고 있었네. 넘어가. 그걸 왜 쓰는 거야? 너무 궁금했나? 성실하게 하려고 그래, 성실하게. 김치 문제를 낼 겁니다. 진경 씨 꼭 풀어야 돼요. 예. 자, 김치를 80kg 담그는데 필요한 물의 양이 3리터예요. 김치를 240kg 담그는데 필요한 물의 양은? 벌써 나왔는데 식을 세워서 푸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풀어도 그냥요? 그냥은 벌써 나왔어요. 네. 그죠? 예. 네. 얼마? 9리터. 네. 그렇죠. 예. 네. 어떻게 푸는지. 창현, 네가 어떻게 푸는지 설명해봐. 80대 3. 그렇죠. 예. 네. 그리고 240대 X로 놨을 때 외양, 내양으로 했을 때 내양끼리 곱했으면 네. 720이 나오죠. 오. 외양끼리 곱하면 그렇죠. 똑같은 숫자가 나오기 네. 때문에 80X는 720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X는 720 나누기 80 하면 그렇죠. 9 네. 딱 나온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좀 명찰 왜 있는지 우리가 그걸 치타쌤이 뭐야? 이 식구들이 예, 이거 꼭 달고 나가라고 인터넷에 제 별명이 유치탑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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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지도를 맹렬하게 추격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그래서
아, 오케이, 오케이. 진경 씨 다 풀어가요? 다 풀었어요. 오, 진경 씨가 앞에 나와서 한번. 오늘 저희 수학 조차 모임에서는 저 너무 많이 해서 딴 걸 바꿔주세요. 저 수학 점심 메뉴로. 아, 점심은 뭔 찬이라고 할 줄 몰라요. 점찬. 예, 예. 점찬. 7대 2의 비율입니다. 그렇죠. 모르니까 X로 두고. 그렇죠. 진경이 24개를 갖게 되었대요. 84. 비례식을 활용을 하시라. 이러는 거죠. 비례 배분이라고 약간 헷갈리는 거. 어, 그래요? 시작합니다. 수학은 참 쉬운 데서 그치지 않더라고요. 꼭 더한 걸로 계속 사람을 극한으로 몰면서 결국엔 선을 넘더라고요. 18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네. 예? 여기까지 이해돼요. 18이라는 숫자를 예? 4대 5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가르마 탈 때 10을 2대 8로 해주세요. 6대 4로 해주세요. 이럴 때는 가르치는데 숫자가 좀 커지고 뭐가 좀 복잡해지고 이러면 18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4대 5로 이렇게 나누려면 어떻게 나누지? 4 플러스 5 하면 전체잖아요. 네. 분의 4. 그 다음에 4 플러스 5 분의 5.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돼요? 1이 되죠. 1이 그렇죠. 그럼 더하면 18이 되는 거야. 이게 1이 되잖아요. 네. 요 1이라는 게 전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요렇게 하고 요렇게 두 개로 나누면 딱 떨어지겠죠. 이게 9분의 4, 이게 9분의 5죠. 그러니까 18이라는 숫자를 9분의 4와 9분의 5로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18에다가 9분의 4 하면 이건 얼마예요? 8 곱하기 9분의 5, 10이죠. 네. 그 18이라는 숫자를 4대 5로 나누는 방법은 8과 10으로 나누면 된다. 몇 대 몇으로 나눌 때 분모에다가 네. 그냥 이거를 더해주고 네. 네. 각각의 숫자를 분자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비율을 나누는 방식이 되는 네. 거예요. 자, 마지막 문제. 틀리든 맞든 동현 씨가 앞에 나와서. 오, 오케이, 오케이. 네, 해보세요. 아, 이거 10대 7로 비율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17, 10. 7, 7. 완벽해요. 예, 예, 예. 대학 시험 치고 나서 서울대에서 수석 입학자가 저희 학교에서 나온 거예요. 전 줄 알고 선생님들 자꾸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가 수석했냐고. 본고사 보고 나서 난 수석 아닌 줄 알았거든요. 자꾸 전화 와서 내가 귀찮아가지고 전화 안 받고 이제 도망다녔죠. 같은 고등학교 졸업한 그 친구가 수석 입학을 했어요. 그 친구는 진짜 잠 적게 자고 엉덩이가 진짜 무거운 친구예요. 책상에 딱 앉으면 화장실 가는 거 말고는 일어나질 않더라고요. 손준생 하는 말 중에 공부는
머리로 하는 거 아니다. 엉덩이로 하는 거다. 그 말 진짜 맞아요. 뭐 머리가 나쁘다 이런 식으로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집요하게 하는 사람이 결국은 해낸다. 네. 엉덩이로 수학을 하시라. 네. 네.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범대 출신입니다. 아, 사범대 출신이세요? 교사 생활은 못했어요. 노동운동 하느라. 네네. 늦게 해도 괜찮아. 내 속도대로 해.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은 이런 수학. 이게 진짜 푸른 수학이야.